예, 또... 저도 만나주실 건가요? 아, 감사합니다. 어, 형 몇 개시죠? 아, 어, 제가 누굽니까? 그 사람 몇 개시죠? 어, 네, 어, 243. 아, 저 224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우리 UTT 팀장님, 김민준 팀장님 모셨습니다. UTT를 제대하시게 된 것이 이유가 있으실까요? 연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아... 못 봤지. 우리는 못 보고, 현처부터 출연도 안 됐고, 완전 비하인드 썬인데, 사귄 줄 알았어요. 어, 저도요. 네, 사귄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강철 부대가 이제 끝을 내게 됐는데, 혹시 강철 부대 시작과 끝에 이제 달라진 점이 있으십니까? 엄청 많죠. 아, 네. 엄청 많죠. 왜냐면 일단은 그 사람들이 뭐 다른 분들이 이제 알아봐 주시는 그 인지도 자체가 엄청 달라졌고, 네. 저는 원래 지인들만 알던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저 제가 뭐 유튜브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아, 그렇죠. 방송 뭐 이런 것도 없던 사람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특수부대를 전역한 예비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방송 매스컴에 나가면서 그 인지도가 너무 달라진 거죠. 인지도가 너무 달라졌고, 네. 또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바뀐 거고, 또 다른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모든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만큼 저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면 그, 줄어드는 거죠. 제약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이제 좀 신경 써야 쓰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 나름이에요, 이건. 약간 네. 연예인병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집 앞에 나갈 때도 네. 뭔가 너무 부시시한 모습으로 아, 못 나가겠어요. 아, 네. 좀 알아보시면 부끄 네. 내가 부끄러울 것 같아서.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항상 면도도 더 정갈하게 하고 약간 그런 거지. 예, 네, 그런 거죠. 네. 아, 연예인 맞는데? 아, 이렇게 혹시나, 혹시나, 아, 혹시나, 혹시나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네. 혹시나 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진. 좋은 게 훨씬 많아요. 네. 좋은 게 훨씬 많고. 혹시 퇴사를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일해 오시다가 퇴사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 이유 속 시원하게 내줄 수 있는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편하게. 그니까 이유가 단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복합적인데 일단 제일 큰 거는 제가 좀 많이 건강상의 문제는 아니에요. 건강상의 문제는 아니고 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좀 왜냐면 강철 부대를 시작하고 촬영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일을 계속 했던 입장인데, 그 일 자체가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저는 휴무를 빼가지고 촬영을 갔다가 촬영이 끝나면 다시 복귀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어오고 있었어요. 이어오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아울렛의 그 매장에 일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알려지게 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뭐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한 번에 이제 터지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변한 게 아니라 급작스러운 변화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휴무나 이런 그런 거를 제대로 못 즐기고, 네. 그러니까 여유가 없었다고 해야 되죠. 그냥 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휴식이 없었어가지고 좀 거기서 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장에 얘기를 했고, 매장에서 이해를 해줬고, 휴직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네. 퇴사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일을 쉬고 싶다. 아. 이런 상태죠. 근데 건강상의 문제는 진짜 아, 예. 건강은 없고, 너무 건강하신 거 예. 제가 너무 건강, 확인했습니다. 예. 예. 너무 건강하고 너무 건강하고 예.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싸움도 잘 하시고 요새 좀 안 하려는데 아, 예. 이제 절제해야 돼요. 예. 그래, 뭐, 그래요. 그냥 진짜 뭔가 단적인 이유를 찾고 봐서 그런 건 아니고 좀 복합적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좀 쉬어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그러면 그만두시면서 이제 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있으시나요? 뭐 유튜버로서든 아니면 앞으로 뭐 다른 직장으로서든 뭐 이런 것들 있으시나요? 일단 직업에 대해서는 직장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한 건 없어요. 생각한 건 없고 나중에 제가 뭐 여력이 되거나 기회가 된다면 저도 그냥
제 업장을 가지고 싶은 입장이지 어디 직원으로서 또 일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나이도 있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할 거고 할 거예요. 할 거고 저는 제가 진짜 이제 약간 휴식을 즐기면서 제가 뭔가 뭐 액티비티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냥 힐링도 괜찮고 그냥 제가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영상에 담아서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겨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즐기고 싶은데 못 즐기시는 그렇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대리만족을 그렇죠. 하실 수 있으면 좋고 제가 이제 그냥 좀 좋은 데 알아보고 제가 즐기고 싶은 거 좀 즐기는 모습을 보고 네, 그렇게 좀 같이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잘 못 만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바깥 활동을 또 잘 못하니까 제가 뭐 힘 받는 만큼은 저는 좀 하려고 할 거거든요. 쉬는 동안 네. 워낙 좀 활동적인 부분들이 너무 없어지는 지금 그렇죠. 추세니까 네, 세상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유튜브 활동을 계속 할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천천히 여유 가지시면서 또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급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휴식기를 갖는다는 게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에요. 아마 제 나름대로 사색도 할 거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정리도 할 거고 앞으로의 진로도 좀 방향을 잡겠죠. 아직은 그냥 확실한 가능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가 정립된 건 아닌데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것도 재정립하고 돌아보고 그런 이유네. 그렇게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김민준 팀장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아무튼 이제 앞으로의 행보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유튜브를 계속 하실 거니까 네. 그 속에서 우리 김민준 팀장님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죠. 불러주셔서. 네.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네. 여유있게 조금 시간을 가지려고 저 나름의 시간도 가지고 또 이렇게 성훈 씨를 만나거나 아니면 또 제 지인들 저도 만나주실 건가요? 아, 감사합니다. 몇 개시죠? 제가 누굽니까? 그 사람 몇 개시죠? 243. 저 224개입니다. 죄송합니다. 후달리죠. 솔직히. 근데 어차피 계급인데. 아, 아닌데. 제가 붙잡고 있겠습니다.